있죠. 9월 2일 날, 일요일 날 그날 또 수업합니다. 9월 2일 날또 제가 그날 마침 수업이 없으니까 와서 해야 좀 진도를 좀 빠르게 끝내야 또, 또 혼자서 또볼수 있으니까 9월 2일 날 없던 일정이지만 주야 다해서 일요일 날 수업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십시오. 그래 빨리 좀 9월 초까지 끝내줘야 그죠? 끝내줘야 한번 다시 쫙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9월 2일 날 수업하겠습니다. 목요일도 계속 하고요. 합니다. 하면서 9월 2일 날도 추가로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야 진도가 다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여유가 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복습을 좀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5번의 건축협정과 7번의 계략건축 요두 가지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협정, 계략건축 요것이 나올 수 있어요. 건축협정과 계략건축한다 요두 개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이다. 이건 무엇이냐입니다.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 혼자서 힘들어요. 힘들 때 보시면 옆에 있는 땅 주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동시에 보자죠. 혼자 하면 규모 작게 무슨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요 일대입니다. 일대. 일대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하나이죠. 혼자 할 때는 조그만 건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다 뭉치면요. 다 뭉친다. 뭉치죠? 뭉쳐. 하필 안 하고 다 일단 뭉칩니다. 뭉쳐서 어떤 약속하면요. 좀 이쁜 큰 건물 딱 지어서 같이 더불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딱 집을 나눠 살면서 또빈땅 일부에 멋진 정원을 딱 이렇게 꾸미고 차고도 이렇게 널찍하게 설치를 딱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쁜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 힘든 그 건축인을 뭉쳐서 해보자라고 약속하면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요, 아직 분필 하필은 안 되지만 땅 주인이 다 A, B, C, D, E, F 다 틀리지만요, 전체가 한 필처럼 이어서 어떤 건축인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이것이 뭐냐 볼 때요, 건축 등을 위한 협정입니다. 협정을 체결하게 해준다라는 협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이게 가능한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 안에서만 요것이 약속을 할수 있습니다. 요 지역적인 범위, 요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요 지역을 벗어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답니다. 요 지역이 어디냐 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무슨 개선 사업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이요, 존치 지역, 우리 다 앞으로 배우십니다. 다음 주에 존치 지역이다, 존치 지역이라는 곳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지주 존재, 도시 재생 활성화 필요한 어떤 장소 뭐 등이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지방 조례에서 결정해주는 장소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요 지주 존재 조례입니다. 이러한 지역 안에서만 약속을 하게 협정을 해줍니다. 해줘요. 근데 요 안에서요, 함의가 안 돼요. 함의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요, 체결할 때요 지역입니다. 요 전체 지역 안에서도 요몇개 땅이 딱 뭉쳐 옵니다. 요 전원 100%입니다. 100%다 동의합니다. 동의. 해서 협정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돼요. 그러면요, 인가권자 인가입니다. 인가. 이걸 딱 해주면 이렇게 하면 착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완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20년. 20년 이상은 계속 이렇게 유지 쓴 다음에 또 다시 깨자 해서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도 폐지 인가를 신청합니다. 하는데 이때입니다. 폐지자들은요, 협정 체결한 자들 가운데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지할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안 되지만 특별한 지역 내에서는 요소로 약속을 딱 한다. 그러면 약속한 요 단위 토지 내에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해줄 때 저는 다100% 찬성을 딱 해야 된다. 해서 찬성하면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건축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딱 지어서 이제 20년 이상 유지를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철거하자 할 때는요, 체결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다시 원상복구 체결을 위해서 폐지 약속하고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면요, 요 전체가요, 필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이지만요, 전체가 한 필지가 되는 것처럼 통합해서 적용 설계하게 해준다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대지주건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필지라면요, 조경 설치, 대지도로 접도 관계, 지하층 설치, 주상 설치, 건폐율 적용, 하수구 설치를 한 개처럼 통합해서 설계하게 해준다 해서 조경, 대지로 접도관계, 지하층 설치, 주상 설치, 건폐율, 하수구를 통합하게 해서 이렇게 건축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꼭 잡으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른편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인가권자 등은 필요하고, 여기 대상 지역하고 체결자 전원 합의, 또 폐지할 때 과반수의 어떤 동의 필요하고 20년 경과 필요하다. 해서 통합하게 설계한다. 뭐냐, 조대 지주거나 해서 이거 통합해서 한 필지처럼 해서 건축 설계하게 해주겠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협정이에요. 건축협정. 건축협정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한 그 일단의 지역 내에서 이렇게 건축인을 하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7번 보시면 됩니다. 결합. 무엇을 결합해서 또 건축을 하게 해준다 합니다. 이건요. 무엇을 합한다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도요. 어떠한 지역 안에서만 이것이 됩니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 지역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아, 땅값이 가치가 비싼 땅이죠. 그래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정비 사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알 필요 없어요. 상업 지역 등과 개선 사업에 또 땅값 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땅에서 이렇게 하게 해준다랍니다. 해줘요. 요지입니다. 요지인데요. 요지인데 요 특정 요 지역 안에 속하는 요 지역 안에 포함된 땅입니다. 땅인데요. 요 땅이 먼저 있습니다. 보세요. 요 땅, 요 지역 안에 포함된 땅인데 그 땅 보시면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요 사이가 12m입니다. 12m 넓이 이상 되는 요 도로입니다. 얘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입니다. 이거 보시면 한두 개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요 A, B죠.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필지.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요 두 개 필지입니다. 두 개. 요 안에서 두 개 필지입니다. 두 개 필지. 요 두 개 필지.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만 요 그립니다. 100m입니다. 요 지역 안에서도 12m 넓이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일단은 지역 안에서도 100m 안에 있는 두 개 필지만 뭘 합합니다. 합한답니다. 뭐냐면요. 용적률. 이것을 한쪽으로 몰빵을 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100m 딱 안에 있는 두 개 필지는 하나, 두 개. 요 두 개 필지는 용적률을 한쪽으로 몰빵을 딱 치게 해줍니다. 여기입니다. 네, 요 지역이 네, 상업지역. 상업지역이다 해서 용적률 한도가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 되어 있으면요. 요 땅입니다. 요 지역도 80%입니다. 이때만 비워두고. 여기 80% 쪽에서 이만치만 딱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800이 더 넘으면 건물이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가. 이만치 딱 건물 치게 해줍니다. 해서 장사하게 해줍니다. 딱 두 개 보시죠. 100m 안에서면요. 100m 안에서면요. 아, 건축물이 분리되어도요. 주차장으로 활용 인증한다 해줍니다. 이쪽은 차고로 쓰고 이쪽에 여기 지을 건물 크기를 일로 모아주죠. 모아주면 큰 건물 나오죠. 그러면 이제 상권 조건은 더 수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해줘요. 딱 두 개 보시나. 자기 땅이 두 개에도 한쪽으로 몰빵을 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고 딱 쓰고 이쪽은 건물 딱 크게 지어서 장사를 하게 수익을 올리게 해준다 해줘. 이렇게 약속하면 하게 해줍니다. 특별한 지역, 상업지역 등 안에서요. 100m 안에 있는 두 개 필지에 한쪽으로 건물 크기를 다 모아서 큰 건물 짓게 됩니다. 한쪽은 비워두고 이 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만 다 합할 수 있어요. 딴 거는 합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것도요. 인가입니다. 인가받아야 돼요. 인가는요. 요 두 필지. 요 두 필지 땅 주인. 두 필지 땅 주인. 두 명 다 전원 동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서 인가점은요. 이렇게 큰 건물 짓게 착수하게 해줍니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요. 이 경우도 요 건물을 이용합니다. 이용해. 요때는요. 30년 이상 건물을 유지한다면 다시 철거 등 원상복구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폐지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요. 딱 두 명이죠. 두 명. 요 두 명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깰 때도 100% 전원 동의 둘 다 동의해야 폐지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의해서 건물 짓고 3점 딱 쓴 다음에 둘 다 동의해서 다시 원상복구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결합입니다. 결합이죠. 이건요 용적률만 한쪽으로 몰빵을 쳐서 건물 크게 이용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차이점이 있죠. 전원 동의, 전원 동의. 근데 깰 때는 과반수, 이쪽은 전원 동의. 이쪽은 20년, 이쪽은 30년. 지역도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요. 아주 많은 상들을 이쪽은요 딱 용적률만 한쪽으로 몰빵을 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건물을 짓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요 빈집이죠. 빈집이 보인다면 빈집 보인다. 빈집입니다. 빈집을 또 처리합니다. 빈집. 이것을 빈집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확인은요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이랬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요 이후입니다. 요 이후에 계속 1년이 되어서 계속 집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시군구청에서 당신들 철거하지요 라고 철거 요 건물주인한테 철거할 것을 명령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60일 안에 철거 등 이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시군 구청이 직권 철거, 직권 바로 직권적으로 철거 대집행 철거를 할 수 있고 철거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때 7일 전에 통지를 한 다음에 직권 철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빈집이 확인됐다. 확인됐는데 다시 1년 동안 계속 되더라. 할 때 주인한테 철거 명령한다. 명하면 이제 60일 내에 철거됩니다. 철거에 대해. 근데 안 한다 하면 7일 전 통지하고 직권 철거를 해버린다. 그래서 확인 따라서 1년 일때 철거 명하면 60일 내에 철거할 것이죠. 안 하면 직권 철거한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간단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타 제안들 다 보셨습니다. 네, 보시고요. 높이 제안 나오죠. 잠시 뒤에 보시고 요 파트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문제. 해서 보시면 10번요. 10번 문제. 10번부터 11번, 12번, 13번, 14번 쭉 나와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태 다 나와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0번이죠. 건축협정 체결 사실 지역이 아닌 것이 어디냐. 지, 주, 존, 제, 조례죠. 해서 1, 2, 3. 5번은 맞는데 4번에 있는 우선 사구역 이런 말은 없습니다. 4번 집은 또 다음 주에 표고시 상인데 우선 사구역 없습니다. 없어. 4번 X네요. 4번 X입니다. 우선 사구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요. 건축협정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옆방에서 나왔던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조대지주, 조대지주 거다죠. 아니 사실 아시죠? 조대지주 나왔습니다. 근데 5번에는 대전의 공지는 없죠. 그래서 5번은 아니죠. 조대지주, 조경. 대시, 도로, 지하청, 주차장, 건폐율, 하수구. 다 보시죠. 근데 그 5번에 있는 이쪽은 없죠. X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옆방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협정이 나타나서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자, 토지, 건축, 소유자 등은 이제 전원 합의가 돼야 협정 체결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입니다. 협정 체결 등을 위해서 자율적 운영회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협정 체결하면 인가를 받더라.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이 X네요. 협정을 깬다. 폐지할 때는요. 가반수죠. 폐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다. 가반수입니다. 가반수. 그래서 전원 동의 필요 없습니다. 3번 X네요. 자, 폐지할 때는요. 저도 20년 지나야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20년 지나야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5번 지문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14번이죠. 결합건축 체결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랍니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요. 자, 5번이었습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 할 때는요. 중앙개선. 정비사업은 전부 다입니다. 중앙개선. 중앙개선사업 지역에서만 나오죠. 정비사업들은 다 하시면 중앙개선사업에서만 협정이 아니죠. 딴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다. 중앙개선사업 지역에서만 건축협정 결합건축이 가능하다. 중앙개선사업만 가능하죠. 딴 정비사업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4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는 중앙개선사업만 포함이 둘 다 되어 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사업은 아닙니다. 보시고요. 14번입니다. 결합건축 통해서 무엇이냐 되어있죠. 중앙개선사업에서 최대거리 100m 안에 있는 두 필지가 같은 지역에 속하고 또 10m 폭에 둘러서 있다. 협정 체결할 수 있다. 있으시죠? 이번 1번 맞죠? 용준율을 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개선사업지 안에서 100m 안에 있는 두 필지인데 이것이 100m 안에 있으면 또 10m 폭에 둘러서 있으면 결합건축을 할 수, 용준율을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자기 땅이 두 개여도 결합 가능하다. 2번 지문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3번 보시면 이런 말 있습니다. 3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 지역 안에 있으면요 합치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번 맞습니다. 자, 또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음 장에 결합 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합할 때 그 지방에 정해져 있는 그 용적률 120% 초과 할 때는요 이때는 공동위원회 심의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답을 안 띄웁니다. 5번 X죠. 결합 건축했을 때 건물을 유지기한 30년. 그래서 건축협정은 20년. 이것은 30년 동안 유지한다. 30년이기 때문에 20년 X. 이렇게 답은요. 이런 데서만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입니다. 5번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협정 문제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제 높이에 관한 제안. 높이 제안 나왔네요. 250페이지에 높이 제안. 이것도 항상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높이에 관한 제안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축 제안인데 높이에 관한 규제 제안이 있다. 이것도 중요한 어떤 문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높이 제한. 자, 요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건물의 높이입니다. 높이에 관한 규제, 높이에 관한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높이 제한을 크게 세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발표합니다. 이건요 도로. 형성이 쭉쭉 되어지면요 1단의 지역의 발생이 딱 된다. 우리 보시면 학원이죠. 학원이 요점에 딱 있다. 학원이 요점이고 시청이 딱 있죠. 시청 있는 가로구역. 학원 앞에 지하철역 사이에서 요 사이가 가로구역이에요.
보통 학원이 우리 학원이 요 뒤에 분류 포함해서 전체가 좀 크게 그게 딱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뭐 100m 가자. 이쪽은 140m 가자. 이쪽은요 100m 가자. 이렇게 해서 높이를 다 발표합니다. 발표. 그래서 요런 지역의 발표 사항이 딱 터지면요 해당 지역에 해당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요 가로구역들 별로 요 가로구역들 별로에서 높이를 정해서 발표 공고합니다. 그러면 모든 건물들 이 높이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100m 정합니다. 정해요. 그런데 또 정합니다. 정합니다. 요 구역 안에서도요. 최고 높이 140인데 요 높이 범위 안에서입니다. 건물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 건물의 용도별로 용도별로서 높이를 또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이면 뭐 아파트는 최대 140을 다 준다. 그런데 오피스 빌딩도 140 준다. 그런데 이것이 건생 빌딩이다 하면 80m, 또 학교다 뭐 40m 이렇게 건물 용도별 높이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높이 범위에서 건물의 종류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요쪽 지역이 자주 나오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에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장은요, 처음부터 그들 시 조례에서 조건을 다 대비해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장만이 그들 시 조례에서 높이를 정해 놓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상업시장, 상업시장이란 토지가 딱 나왔는데 면적이 3만 제곱미터부터 5만이다 하면서 도로 넓이가 30m 넓이 이상이 나왔다 하면 이런 지역이 딱 나온다면 높이가 100m이다 이렇게 법에서 다 높이를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딱 대비해서 어떤 지역인데 어떤 넓이인데 어떤 폭이 있다 하면 높이가 이렇게 된다 다 시조례에서 발표를 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특별시 기타 시장 분수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특별시 광역시만 이렇게 조례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살짝 바꿔서 시장 분수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조입니다. 1조. 1조입니다. 햇빛 받는 1조권 확보, 1조 보호입니다. 1조권 확보. 1조권 확보를 위해서도 높이 제한이 있다랍니다. 1조입니다. 1조. 햇빛이죠. 햇빛. 햇빛은요, 농촌 마을은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상업지역 필요가 없어요. 또 공급지역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뭐 시골 농촌들도 상업지역, 공급지역 1조 보호 안 해줍니다. 아니죠. 옳습니다. 1조는 것은요, 주택 중심의 주거죠.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만 1조 있다. 그래서 주택 중심의 주거지역만 1조 보호를 해줍니다. 이것도요, 조용한 전용주거 1조 해줍니다. 또 편리한 일반주거 1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상업적 비슷한 준주거는요 1조 보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1조도 보시면 주거 안에서도 조용한 전용주거지역 1조 있습니다. 또 일반주거 1조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는 1조가 없습니다. 이거 외 장소들 녹지 농촌들 또 각종 어떤 상업적 등 1조 제한 없습니다. 오로지 요 두 지역만 1조 제한이 있다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도요. 동쪽과 서쪽은 서로 침해합니다. 1조 제한 없습니다. 오전 되면 동쪽이 서쪽은 오전 되면 서해통으로 해가 막 동서는 계속 오전으로가 서로 해가 비치니까 제한이 없어요. 오른입니다. 북쪽입니다. 정부 정북쪽 방향 대지가 정남쪽 방향에서 짓는 건물 때문에 1조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두 장소 안에서도 정북 방향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 1조로 인한 높이 제한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요 건물 높이나 높이 높이할 때 필로티 청고는 높이에서 제외한다가 이미 봤습니다. 봤으니까요. 요번 빼고 기타 부분의 건물 높이다 높이 높이가요 9m입니다. 9m 9m까지 이하이면요. 요 인접 대지에서 1.5m 이상을 띄어서 건축합니다. 그래서 9m 이하, 8m, 10m 전 1.5m 딱 띄웁니다. 북쪽 대지에서 1.5m 딱 띄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요 남쪽 편에 있는 건물 높이가 9m까지 8m, 10m 등이면 정북 방향 대지에서 1.5m를 띄어서 건축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합니다. 9m 초과한다. 10m 좀 나옵니다. 초과연 초과합니다. 초과하면요. 초과하면 건물 각 부분, 각 부분, 각 부분. 각 부분의 건업이다. 각 부분 건업비의 2분의 1 이상을 딱 띄웁니다. 그래서 이거죠. 자, 앞부분, 또 가운데 부분, 뒷부분이다. 뒷부분이죠. 앞부분에서도 이 높이의 1점, 뭡니까? 2분의 1. 이 높이의 2분의 1. 이 높이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10m이다. 그럼 5m, 20m, 10m, 30m, 15m, 되어야 됩니다. 사선이 쫙 나와요. 그래서 남쪽 편이 먼저 할 때, 이 높이, 그걸 초과하면 그 높이, 각 부분, 앞부분, 뒷부분, 가운데 부분, 각 부분 그 높이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떼어서 건축물 배치 설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딱 보십시오.
9m까지는 1.5m 이상. 또 그걸 초과하면 각 부분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물을 이런 장소에 남쪽에 배치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 내용이 첫 번째 1번에 있죠. 9번에 박스 안에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있어요. 자, 예외 이것 좀 필요 없으니까 통과시켜도 마시고요. 그냥 갈로 2번입니다. 갈로 2번. 갈로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요. 건물이 높습니다. 높아. 높아요. 아, 높다. 높으면요. 높으면 자기 땅 남쪽이나 남쪽. 남쪽으로 한참 밀려갑니다. 북쪽 대지 1.5 보호를 위해서 높은 분들은 한참 남쪽으로 이번에 띄우니까 밀려갑니다. 그러면 자기 땅 남지 않은 이쪽 부분에서 큰 창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쪽 땅 주인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북쪽을 향해 창문을 따집니다. 그러면 건물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자기 땅 북쪽에 건물을 위치시켜서 자기 땅 남쪽으로 일조를 확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건물이 참 이뻐집니다. 이뻐져요. 그래서 정남 방향으로 일조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뭐 정북 방향, 정북 방향 대지 일조 본데 반대로 정남쪽 방향으로 일조를 확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있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큰 대규모 거대한 큰 공사는 사업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업할 때부터 모든 필지의 건축물 위치를 전부 다 북쪽으로 위치시켜서 남향 대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큰 사업할 때는요 모든 건물의 위치를 계획 세울 때부터 북쪽에 위치시켜서 남향으로 건물을 뻗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정비 사업을 한다, 개발 사업을 한다, 큰 사업하다 다 이렇게 다 포함한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책에는요 우리 그 기본서를 보시면 이것이 아홉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큰 사업이 하면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일조죠, 일조. 일조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조죠, 사람이죠. 사람의 회피법입니다, 회피법. 그런데요, 사람이 서 있어 일조가 없습니다. 건물 안에 가두어 놨을 때 일조가 필요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의 일조 보지, 밖에 사람의 일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건축할 수 없는 땅이면요, 남쪽 땅 주인은 붙여서 남향으로 일조를 냅니다. 자, 북쪽 땅이 건축을 못하는 공원, 광장이면요 북쪽 땅 일조부가 없습니다. 붙여도 된다 이겁니다. 자, 또 북쪽 땅 주인과 합의합니다. 붙이라 하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장소는요 정북 방향의 일조부가 원칙인데 어떨 땐 정남 방향의 일조도 된다. 그래서 큰 사업하거나 또 북쪽 땅이 건축을 못하는 땅이거나 북쪽 땅 주인과 합의하면 된다 라는 말이 이번에 1, 2, 3번에 있습니다. 반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동주택이죠. 예.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합니다.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세요. 이것은요, 1조 제한도 물론 받지만, 이게 말고 별도로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랍니다. 예. 인접대지, 옆에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 또,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동 간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그래서 옆에 있는 대지의 사생활 보호뿐 아니고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건물 101동, 102동 동동간도 사생활 보호가 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표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옆에 있는 대지의 일조 보호입니다. 이쪽은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요. 공동을 딱 지으면서 채광 창문을 딱 이렇게 열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웁니다. 세우면요. 인접대지가 또 뭐 동쪽, 서쪽, 남쪽 붙잡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요. 요때는 건물 높이는 띄운 겁니다. 띄운 거리, 요 띄운 거리입니다. 띄운 거리의 그 높이나 띄운 거리의 그 높이 이것은요 최대 두 배를 넘지 못한다. 높이에 2분의 1 띄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지을 때는요 인접대지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요 띄운 거리의 그 높이는요 최대 두 배를 넘지를 못합니다. 20m이다. 10m 뛰어야 됩니다. 30m이다. 15m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그런데 요 책이 어디냐입니다. 어디냐. 준주거지역이거나 또요 근린상업지역 즉요 사생활보가 좀 덜한 장소에서는요. 건물이 4배까지로 올라간다. 높이의 4분의 1만 뛰어야 됩니다. 돼요. 이거 말고도요. 중심상업지역 또요 일반상업지역도 아파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쪽은 사생활보가 없어요. 바짝 붙여도 됩니다. 돼요. 자, 또 있습니다. 요, 그건 뭐냐. 서민들 사는 다 세대주택 빌라 일대는요, 뚜게 하면 건축이 힘듭니다. 힘드니까 다 세대 빌라 주택은요,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세대 빌라는 1m 이상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원래 원칙은 띄운 거리에 높이 두 배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준주거나 걸린 상업지역은 네 배 넘을 수 없다.
또 중심관절 상처 높이 차이 없다. 그 다음에요. 다 세대 필라테는요. 1m만 뛰면 된다라는 어떤 인식의 높이 차이 있습니다. 역시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생활을 위해서 인접대지의 사생활을 위해서 높이 차이 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 입니다. 제일 밑에 있죠. 같은 단지 안에서도 높이 차이 있습니다. 인접하는 동간에 사생활 도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보시면 있습니다. 보시면 계단식 아파트는요 앞뒤 좌우가 다 큰 창문이 붙은 채광창이에요. 그런데 복도식은요 복도식은요 뒷면은 복도 비창창이고 앞면만 큰 창창이 다 붙어 있습니다. 창창 봅니다. 그래서요 요 단지가 만약에 복도면 복도식 단지다 합니다. 이럴 때 앞에는 큰 창창이 딱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뒤에는 복도입니다.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복도가 딱 붙어 있네요. 이렇게 딱 건물이 배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101동 그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창창은 큰 창문, 채광창이 보는 것이 뒷부분이든 척벽이든입니다. 건물 각 부분이냐, 앞뒤 좌우 척벽 다 봅니다. 이때는요, 그 건물 높이에 0.5배 이상을 딱 띄웁니다. 그래서 요 101동 높이가 40이다. 21등입니다. 21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5년 전만 해도 한 배를 띄웠어. 기본 자 2분의 1로 더 축소됐죠. 그 옛날 아파트는 좀 큽니다. 딱 넘어가면 안 닿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은요, 닿을 수 있습니다.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5년 전에 바뀌었죠. 또 있습니다. 비창창. 입니다. 복도. 자, 복도와 척벽입니다. 척벽. 비창창과 척벽이 바라보면요, 8m 이상을 띄웁니다. 띄어요. 다음에 척벽과 척벽 요 사이입니다. 척벽과 척벽 이 사이는요, 이 사이는 4m 이상을 띄운다랍니다. 띄어요. 상가 등의 부대 시설과 복리설 요것들은요. 건물 각 부분 높이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상가 이들 높이에 한 배 이상을 띄운다. 상가 높이 한 배. 그래서 부대실 높이에 한 배를 띄우면 됩니다.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든지 이렇게 띄우든지 또 있습니다. 또는요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요 사이에 모든 집이 2시간 이상 채광되면 됩니다. 타워식 아파트는 좁고 높아. 이건요, 1층이 좁으니까 해가 다 들어와. 그러면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날, 한겨울날, 하루에 2시간 이상 햇빛 받는다. 라면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탑상형, 이건 타워형, 아파트의 단지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밑에 있죠? 2번 밑에 있는 큰 글자는요, 바로 타워식 아파트 말입니다. 위에 2번은 탑상형, 판상형, 펼친 아파트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 9번 바로 밑에 봅니다. 9번 바로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1번 보입니다. 2층 건물이 2층 이하입니다.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이면요. 건물이 2층 이하이거나 안됩니다. 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이면 1조 제한과 공동 제한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해서요.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 동시에 갖춘 건물들은 1조 제한 자체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이면 1조 또 주택 사생활 제한 이거 없다.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화장부터 문제입니다. 문제 3번 문제부터 나옵니다. 아니요. 2번입니다. 2번부터 있네요. 2번부터. 자, 255페이지 2번 문제부터는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높이 제한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이 문제. 특에서 무엇이냐 되네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1번이 맞죠. 필요할 때는요. 그 높이를 어딥니까? 조례 정할 수 있다. X네요. 조례죠. 조례. 조례가 딱 되면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례입니다. 높이 정할 허가권자지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서 특별시 광역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구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1번 지문 2번 그러니까 2번 지문 X죠. 2번 조례 딱 되면 특별시 광역시 구분이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요. 뭐 딴 거는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같은 구역 내에도 건축물의 용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번 지문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넘어가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3번부터 볼게요. 오른손 무엇이냐 딱 되어 있네요. 오른손 무엇이냐. 1번 전용가 일반 주거 안에서는요. 정북 방향 1조 보조. 그래서 X죠. 정북 방향 인지에서 정남쪽에 가면 절대 높이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에서 가면 절대 높이지 안 받는다. 그래서 정북이죠. 정북.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정북 쪽에 대지에 1조 보여서 정남쪽에서 건물 절대 높이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정북 방향 인접 대지에서 1조를 띄워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1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요. 자, 1조 제한요. 주택방향 모든 건물 다 1조 제한 다 받습니다. 2번 점은 X네요. 보시고요. 3번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띄운 거리의 높이 기본 2배죠. 2배. 근상과 춘추구가 4배입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3번 했습니다. 4번 보시면 3의 경우에 다 세대주택은 1m만 되면 된다. 1m 이상 띄운 다시는 이 옆에 사생활 제한 받는다. 그래서 4번 맞죠? 다시는 1m만 띄우면 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 했으네요. 2층 이하이거나 동시에 8m 이하일 때 1조 제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아니고 이고 동시에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죠. 이거나 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오른편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1조 제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자,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 1조 제한이죠. 높이 9m 초과할 때는 각 부분 높이에 2분의 1 띄워줘. 한 배가 아니죠. 바로 1분의 X네요. 그래서 높이 9m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에 2분의 1 띄운다. 한 배가 아닙니다. X. 2번입니다. 9m 이하는 1.5 이상 띄운다. 예, 맞네요. 또 3번은 통과하세요. 4번 보시면 같은 대지에서 동등간에 맞아본다 할 때 보시면 모든 세대가 동진할 투자에 협박하게 하면 된다 해서 4번도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보시면 공동등의 각 부분의 높이는 인지에서 높이 2배를 넘을 수 없다가 기본 원칙이죠. 5번도 맞습니다. 맞아요. 1번만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X하시고 넘어가세요.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보측과 벌칙. 보측과 벌칙 남았습니다. 봅니다. 보측과 벌칙. 153페이지입니다. 보측과 벌칙 나오네요. 보측과 벌칙에서 몇 가지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건축위원회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위에 있죠.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를 도와가지고 각종 심의 통해서 건축 상황을 다 심의합니다. 자, 우리가 저희 건축 등을 위해서요. 건축위원회 요것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중앙에도 요것을 설치합니다. 국토장관이 중앙에 설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지방에 보시면 시군, 구청장, 부단이고 시도지사 다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 다 건축사무는요, 대부분 다 시군, 구청장, 시장 등이 허가를 다 하기 때문에, 또 사전승인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방에서 대부분 다 건축심입니다. 그래서 요 허가권자들이 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지방 건축가 대부분 다 업무심의가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그 두 번째 봐보세요. 지방 건축위에 하는 심의법입니다. 업무부위. 이것도 처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봅니다. 이것도 두 번째 따면 편합니다. 두 번째 따볼게요. 자, 그 조건이 뭐냐. 분다특을 지방 건축위 심의합니다. 지방에서 건축 조례 만들 때입니다. 또 시군구청장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때 그때 보시면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건요 행정정책이죠.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하는 건물일 때 또 다중이용 건물과요 특수구조 건물은요 요 심의 거쳐야만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 판단할 때 하는 것이고 분양하는 건축물들 다중이용 건물들 특수구조는요 건축의 심의 통과돼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다특이죠. 분다특. 조건 분다특은 지방건축의 심의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위에 1번 2번은 위에 것은 저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뭐 건축물 지을 때 이 분다특 세 가지는요 심의 통해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생각합시다. 심의 절차는 필요고요. 3번에 3번 보시면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요 2년 안에 착수가 아닙니다. 건축의 허가 신청의 의무가 있다. 요 2번 3번 상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십니다. 전체 위원회가 참 많아요. 중앙은요 70명이고요. 지방을 보시면 25에서 150명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각기입니다. 각기 분야별로 각기 무슨 설계 분야 안전 분야에서 분야입니다. 분야별로 각기 분야별로 전문이죠. 전문이 전문이가 대부분 다 심의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뭐 각종 분쟁 전문, 각종 민원 전문, 각종 설계 전문, 환경점에서 분야별 전문이죠. 환경 전관 전문 다 있습니다.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 많은데 여기서 심의해서 다 결정을 다 합니다. 해요. 합니다. 참아섭니다. 참아네. 참아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입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건축 분쟁하는 분쟁 전문이야. 분쟁이 여기서 분쟁이고요. 다음에 민원 전문이 있어요. 민원 전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이와 건축 민원 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쟁 전문이는요 중앙에만 있지 지방에서는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이는 중앙에만 있지 지방에는 없어요. 없어요. 민원 전문이 이것이 지방에 두고 있다. 이렇게 또 알면 됩니다. 돼요. 이렇게 합니다. 딱 보시고요. 자, 요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 처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재정 신청, 재정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재정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요, 3명이 심사합니다. 재정은요, 5명이 심사를 합니다. 합니다. 예요. 근데요, 여러분요, 조정은 당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근데요, 재정은 보시면 당사자 합의가 되어야 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당사자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재정은요, 합의가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했으면요, 처리입니다. 처리해요. 처리. 처리입니다. 처리합니다. 이건요, 조정 신청은 60일 안에 처리를 합니다. 해요. 근데요, 재정은 120일 내에 처리합니다. 해서, 결과를 통지 해줍니다. 해주면요, 조정 통지일단요, 15일입니다. 재정은 60일. 자, 조정은 15일 안에 당사 모두 다 수락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걸로 간주를 한다랍니다. 그런데요, 재정은요, 60일 안에 소송 제기가 없을 때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절차를 알아주십시오. 60일, 120일, 15일, 60일. 오케이, 합의한다. 합의가 된 걸로 본다. 하는 이 절차도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4번은 이겁니다. 건축민원대 민원. 민원은요, 지방에만 있어요. 지방에 있습니다. 보통에 갑니다. 자, 행정청에 신청할 때는요, 다 보시면 문서로 합니다. 문서로 시작합니다. 문서 해요. 근데요, 민원 신청만치는요, 구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로 신청한다. 이게 원칙인데요. 민원 신청은 구슬로 신청도 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신청하죠. 합니다. 저쪽에 분쟁 조정은 61년 되겠습니다. 근데요, 민원입니다. 민원은요, 보시면 15일 안에 합니다. 15일 안에 했어요. 요 사실을요, 당사자한테 다 통지를 해줍니다. 해줘요. 그러면요, 이때입니다.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허가권자는요, 요 통지 받으면 이제 요 심의 결과를 존중입니다. 존중. 존중만 하겠습니다. 존중. 존중만 하면 되고요. 됩니다. 그리고 요 통지 받으면 10일 안에 처리해서 이 결과를요 회신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하는 존중만 하면 되고 통지 받으면 10일 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다. 처리는 15일 안에 해서 통지된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하게 또 보십시오. 여기서 위원회의 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죠. 이행 강제금 남았습니다. 자, 이건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이건요, 강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강행을 위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깁니다. 어기면 바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바로 처벌한다. 합니다. 그래서 수위가 좀 세면 벌금 등등등 부과할 것이고 또 약한 상들은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버리겠어요. 그런데요, 법을 어기니까 이미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변론해서 위반된 상입니다. 위반된 상도 시정하기 위해서 시정 명령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위반상에서 시정 명령을 합니다. 해요.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벌금을 냈다 하면서 시정 이행을 하지 않는 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 이행하세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입니다. 동시에 문서로서 당신한테 경고한다. 기고장을 다 보냅니다. 보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요 기한 내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신한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경고 비슷한 개고장을 딱 보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 이행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면요, 경관 요 금액을 부과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행했다 할지라도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하고 장래 부과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큽니다. 그 6시에. 자, 부과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중대한 4대 위반 사항입니다. 무엇이냐면,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입니다. 또요, 무허가받은 건물들, 무신고한 건물들이 딱 보인답니다. 일단요, 위반한 면적입니다. 위반되어진 그 면적입니다. 면적에서 1, 제곱미터당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표준입니다. 시가표준액 금액, 요 금액이요. 50% 급여를 계속 쭉 부과합니다. 쭉 부과해요. 요거 외에 기타 위반사항이면요. 자, 시가 표준의 금액의 10% 급여를 쭉 계속 이렇게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항이 뭐냐 봅니다. 뭐요?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 이거나, 또는요, 어떤 조경 위반이거나, 또요, 높이 제한 위반이다. 또는요, 사용승인, 이걸 받지 않았다 합니다. 예? 요 경우는요.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 범위 내에서 5번까지만 부과하고 만다랍니다. 만다. 또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 위반 일때는요.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거축법이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갑니다. 15번입니까? 갑니다. 15번입니다. 자, 지방건축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조건 분다 특이 됐죠. 특, 그 다음에 2번의 건, 또 자, 4번에 보시면 다중이용, 또 5번의 분쟁 나왔다. 근데 건물의 분쟁이죠. 분쟁. 분쟁사건은요. 중앙에 가서 합니다. 지방에서는 못하죠. 분쟁은 중앙에만 있다. 그래서 분쟁상은 심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상 X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봅니다. 보시면 이제 1번 건축 분쟁 때문이요. 시도가 할 수 없죠. 중앙에 있는 국토장관만이 분쟁 처리하는 위원회 두툼입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보시고요. 조정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조정은 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2번만에 맞습니다. 3번입니다. 조정은 60일, 시간 120일이죠. 그래서 절차 틀렸죠. 3번 X입니다. 4번에 조정 신청한다 해도 공사는 계속 중지를 못합니다. 4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조정 하나 수락했다 하면요. 합의죠. 합의 같은 것. 합의지. 재판상 화해 등이 아닙니다. 합의입니다. 합의. 그래서 X가 되겠네요. 보시고요. 17번 갑니다. 민원이죠. 민원이. 중에서 무엇이냐 보십니다. 민원인은 이제 시도와 시군에 둔다 해서 일반적인 맞습니다. 맞네요. 2번. 민원 신청할 때는요. 구술신청 아니죠. 이것도 문서로 한다가 원칙인데 구술신청을 할 수 있다지 구술신청이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민원 신청 받으면 15일에 처리 마친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15일 안에 마친다. 예, 맞는 편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자, 민원 신청 받으면 민원 처리 결정서를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준다. 맞고요. 보시면, 요 민원 결정을 통지 받으면, 그것은 존중만 하면 되고, 그 사실을 통지 10일 안에 그 처리 결과 회신해야 된다. 해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보시는 문장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8번은 X 하시고 넘어가시고, 19번에 이행 강제금 요청해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바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해서 이말이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했습니다. 해서 이 맞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전에 미리 문서로서 경고한다. 경고합니다. 이 맞습니다. 3번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부과하죠. 계속 쭉 부과한다 해서 3번 맞습니다. 안 되면요 강제 징수합니다. 4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5번 했으면요. 이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서 이행한다 하면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징수를 한다. 중지 안 합니다. 앞으로 장례 부과만 이제 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이미 부과한 것은 계속 처리하는 것 부과 징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 법이었습니다. 보시고 이제 기타 하위법도 이제 남았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9월 1일까지 해서 다 완성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다음에 하루 해가지고 또 다시 문제도 한번 또 동의모의사도 한번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마 오늘 다음 주도 하시고 아마 9월 1일까지 해서 하위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